2년 만에 여기 강단에서 여러분하고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우리 또 박은지 목사님 이렇게 또 기회 주시고 또 이렇게 교제 나눌 수 있는 이런 여건을 허락해 주신 또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목사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 이제 빌리그람 센터에서 시카고에서 북미 다민족 사역 디렉터로 8년을 하다가 부서가 없어졌어요. 이 그 예산 삭감으로 물론 디렉터가 능력이 없어서 없어졌겠지만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콜링이 있어가지고 일본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때부터 보스턴에서 이제 대학교 다녔는데 대학교 때부터 일본이 좋았어요. 일본 문화나 일본 영화, 일본 그 책 같은 것도 많이 읽고 그런데 그 일본에 가는 그 길이 이렇게 잘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가주에서 한 10년 전에 제아페니스 아메리칸 선교단체에서 몇 년 일한 적도 있었었고 그래서 저는 일본이 너무 좋아요. 굉장히 인조이하고 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깨끗하고 매너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래서 참 선교사가 이렇게 참 너무 인조해도 좋은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밥보다 이제 면을 더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라면, 우동, 소바 다들 맛있고. 근데 이게 지금 녹음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얘기를 좀 바꿔서. 일본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개신교 인구가 0.3에서 0.4%. 세계에서 미전도 종족으로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다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복음을 접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신사들도 많고 절들도 많고 그냥 그런 그 미신과 그 우상 숭배가 그러니까 생활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뚫고 들어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나는 일본 문화를 버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내가 이제 비일본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고 심지어는 저는 일본 가서 좀 쇼킹했던 게 일본에 사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자기 친척이나 친구한테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안 하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 복음이 참 쉽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요. 잠깐 슬라이드를 몇 개 준비했는데 잠깐 뭘 하고 있는지 가서 우동하고 라면만 먹는 것이 아니라 또 몇 가지 더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쿄 와세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스쿨이라고 신주쿠에 있는 국제 크리스천 학교입니다. 영어로 하고요. 거기서 이제 교목으로서 제가 체플을 담당하면서 바이블 클래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교사들이 있는데 교사들에게 화요일 저녁 때 기도회와 성경 공부 인도를 하면서 그 패스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이제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제가 보이는 게 저 이제 학교입니다. 학교가 신주쿠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이들 이제 채플 시간 이제 주기도문 작년에 가르쳤는데 거기서 이제 영어하고 이제 일본어 주기도문으로 외우게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성경 공부하는 거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5학년 그 졸업식에 지금 했던 그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학년들 4명이 졸업해서 이제 중학교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도쿄 와세다 인터내셔널 그 스쿨의 이제 고문 목사인데 여기에는 그 1700명의
유학생들이, 그러니까 중국,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 베트남, 그 다음에 네팔 등지에서 10여 개국에서 와서 일본어를 학생들이 이제 보통 한 1년에서 2년 사이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가고요. 그 학교에 이제 고문으로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뭐 크리스마스나 각종 행사 때 제가 이제 메시지도 전파하고, 그리고 또 신우회라고 화요일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한 150명 되는 그 학교인데, 거기서 한 10명, 20명 정도가 화요일에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갔습니다. 목요일에. 그때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멤버들을, 리더들을 제가 돕고 있고요. 다음에 보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이제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크리스마스 했는데 한 200명 이상 왔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는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 1년 한 번씩 졸업식을 하는데, 졸업식 때 제가 가서 축도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넘어가 주시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20주년 그 학교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 때 많은 기빈들도 오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또 이제 축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인데도 크리스천 메시지로서 이렇게 저희가 되도록이면은 그걸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6월 말부터 인터내셔널 펠로우십이라고 이제 일본 학교에서 시작한 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바이블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 모이고, 금요일 오후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간단히 간식을 먹으면서 펠로우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가 얘기한 대로 그 중에 거기에 참석했던 그 일본 선생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제 와이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된 사역인데 벌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들을 주시고 있는 게 굉장히 그 인크리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터내셔널 바이블 스터디 하고 있는 그 슬라이드가 저거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예, 그 다음에 이제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Japan Bridge Mission이라고 조그만 선교단체 있는데, 거기 제가 이제 사무장으로서 올해 1월부터 사역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 13분들 재정 후원과 기도 후원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키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라고 거기에 있는 나리타 공항 근처에 있는 기독교 학교인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장학금을 주면서 협력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그래서 토키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의 사역에 대한 슬라이드가 다음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와 와이프가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열심히 10대 말에서 20대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 껴가지고 50대인 저희들이 열심히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는 게, 여기 있는 분들이 영어를 했으면 내가 참 살기가 편했을 텐데,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배워야 되니까. 와이프는 그래도 일본어 부전공을 해서 그래도 그 생활하는데 뭐 큰 불편 없을 정도는 벌써 하고요. 복음을 전할 때도 일본어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제 반에 있는 학생들 사진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제 와이프가 공부하고 있는 반에 있는 학생들 사진입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처치들 방문과 대외적으로 좀 네트워킹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보여주면은 아타미 교회 첫 영접 열매, 여기서 그 다음에 미얀마 카친 교회, 거기도 이제 소수 민족 교회들이 꽤 이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북미에 있는 뭐 한인 교회, 중국 교회, 일본 교회, 뭐 라티노 교회들, 이렇게 소수 민족 교회가 있는 것처럼 조금씩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들을 좀 방문 좀 하고 있고, 제가 도움을, 그러니까 무슨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계속 넘겨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저희 반에 있는
그리고 이제 와이프 반에 있는 몇 명 학생들 저희 집에 초대해서 같이 이제 음식도 먹고 이렇게 좀 게임도 좀 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무리 친해도 뭐 한 10년, 20년 친구여도 자기 집에 초대 안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그런 커스텀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딴 사람 집에 오는 게 처음이었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이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5월에 그 위튼 대학 총장님 한국 방문하실 때 제가 잠깐 수행할 기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크리스천 아카데미 인 재팬 가장 큰 크리스천 학교 중에 하나고요. 예, 도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예. 그 다음에 이제 로잔이라는 그 선교 그 무브먼트가 있는데, 그래서 그 로잔 저편에 있는 그 리더들하고 또 연결이 돼가지고서 그분들 이렇게 모임이나 행사가 있을 때 가서 제가 좀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 뭐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제가 뭐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은데 그냥 인조이 하면서 그 일본에 떠나면서 한 안식년 좀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좀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거는 그냥 천천히 가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다른 건 없었고 그냥 천천히 해라, 뭐든지 가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래서 지금도 그냥 천천히 가려고 천천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년 더 이제 계약을 연장해서 미션 파트너십이, 그래서 2020년 7월에 동경올림픽이 있는데 적어도 그거는 보고 오려고, 아니면 그 이후에도 장기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글쎄요, 선교사도 너무 좀 어렵다는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맨날 재밌다는 얘기만 해서 아직까지 일본의 그 혹독한 현실을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북미에서 준비해 주신 것이 또 거기까지 연결이 돼서 사역이 진행된다는 게, 여기서 이제 소수민족, 그리고 저도 이제 1.5세로서 소수민족 교회를 섬겼고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 소수민족 디아스포라들에게 뭔가 제가 같이 배우고 네트워킹 하면서 하나의 그 새로운 일본 선교에,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무슨 큰 그림에 제가 조그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미국 동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기 토끼가 이제 엄마 토끼한테 물어봅니다. 엄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해? 여기서 저 한 이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해. 그럼 여기에서 저기 보이는 저 나무만큼 사랑해? 아니 그거보다 더 많이 사랑해. 그럼 엄마는 여기서 저기 보이는 그 산 그만큼 나를 사랑하나? 아니 그거보다 더 많이 사랑해. 그럼 엄마는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기 그 달 보이지? 그래서 거기 있는 달 그리고 거기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All the way to the moon and back. That's how much I love you.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실까요? 여기서 저기 우주 끝까지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보다 더 많이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 역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무례하지 않고, 딴 사람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사랑의 퀄러티에 대해서, 사랑이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장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13장을 잘 이해하려면 고린도 12장을 먼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12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지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손, 귀, 눈, 우리들에게 다 필요한 파트입니다. 그리고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 여러 가지 영적 은사가 등장합니다.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12장 마지막 절 오늘 읽은 본문에 가장 좋은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로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13장으로 이제 얘기가 연결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움직일 믿음이 있고 다 그래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I am nothing without love. 그러니까 나의 가진 전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내 몸을 산제사로 바치고 그래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13장 5절만 제가 이렇게 딱 집어서 잠깐 조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를 베푼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당신을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자신을 죽이는 군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욕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천부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은혜를 베푸는 모습입니다. 용서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때 가능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은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역으로 내가 손해를 안 보면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살 때 동네 축구를 하다가 한 집에 유리창을 깬 적이 있어요. 뻥 했는데 쨍그렁 하더라고요.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공은 찾아야 되니까 이제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나오는데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꿀밤 한 대 먹고 귀 잡혀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이제 그 돈 달라고 이 아저씨가 그럴 줄 알았는데 공을 딱 주더니 이 아저씨가 됐어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해는 안 됐는데 됐어 가 그러니까 저는 공을 잡고 그냥 뛰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공을 주면서 뭐 애들이 놀다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제가 유리창은 분명히 깼는데 그분이 괜찮아 하니까 저는 돈을 저희 아버지는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근데 그때는 시간 어려서 이해가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은혜를 베풀며 사는 거는 이런 건가 보다.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그냥 다른 사람을 그냥 보내주는, 그러니까 let go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 중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의 증표를, 증명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의 십자가를 지신 것, 나의 권리를 포기한 것,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그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게 잘못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나쁘다거나 비난을 받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누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까지 내어주고, 누가 같이 1마일을 가자 그러면은 2마일을 같이 가주고,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속옷까지 주고, 원수가 너를 괴롭혀도 그를 위해 기도해주라.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참 못한 게 많아요. 이슈가 많은데,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는 그 자체가 그게 파워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는 것, 은혜로서 이런 삶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이었고, 우리가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나를 위해서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 중심으로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타주의예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는, 다른 종교들은 자력 종교예요. 나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나. 하지만 기독교는 타력 종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타인이란 거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 역시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까 신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두 가지 계명으로 이 성경이 요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인간들한테 그냥 많이 사랑해라, 열심히 사랑해라 그러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막연하니까. 그래서 하나의 conditional clause를 붙이는 게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좀 막연해요. 인간은 막연하게 사랑을 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한두 번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식당으로 모시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분한테 이제 묻잖아요. 뭐를 드시고 싶으신가요? 대답.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당에 모시고 가요. 어떤 거를 드시고 싶으신가요?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정말 답답하잖아요.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something을 먹는 거지. 사랑도 그렇잖아요. 결혼도 그렇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인 한 사람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몰몬이나 뭐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가 결혼생활이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본문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죠?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셨어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믿음이 필요 없어요. 이게 좀 이상한 말인데, 왜냐면 우리는 벌써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다 믿어서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망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벌써 우리가 거기 있잖아요, 천국이라는. 근데 사랑은 거기 계속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면서. 유명한 신학자 잔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이 땅에서만 가능하다. 천국에서는 예배만이 존재한다. 천국에 가면 전도나 선교할 대상이 없어요. 전도와 선교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 네가 네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결국은 사랑인 것 같아요. 결국 남는 건 사랑인 것 같아요. 내가 인생에서 얼마나 모았느냐, 얼마나 이 땅에서 이루어졌느냐, 유명해졌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느냐, 누구를 사랑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랑했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았느냐.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이자 결과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내리셨을 때 그 기준에 의해서 내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방인이잖아요. 이국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나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평강교회, 그리고 또 귀하게 쓰시는 우리 박은일 목사님, 또 당회원들,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시옵시고, 그리고 또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서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직장이든 학교든 이 교회든 정말 주위에 있는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품고 주님의 사랑을 세계 곳곳으로 퍼뜨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